수 있냐? 벤츠고 반대쪽. 흘러납니다. 그러면 슛. 다시 슛. 골! 네, 골입니다. 수능력 골입니다. 자, 박스 안에서 연속되는 집중력이 빛을 보네요. 자, 안쪽에 츠바사 있어요. 넘어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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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서갑니다. 그렇습니다. 결국은 일을 만들어내고 일을 저지릅니다. 그래서 또 한 시즌 뛴. 어이구. 에드가의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빠르게 따라갑니다. 박용우와 에드가. 오, 젖혔어요. 에드가. 점을 꽝 찍어버립니다. 굉장히 어려운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. 네, 프랭키 머리까지 연기 한쪽 골! 대구가 선택! 한쪽까지 받았습니다. 그리고 에드가! 에드가! 들어갔습니다! 선제 득점 에드가! 그리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주인공은 대구의 에드가입니다. 깔끔하게 아주 골을 성공시켰습니다. 근데 대구 입장에서는 그랬죠. 예. 힘들잖아요. 그렇죠. 그 고승범 선수는 최근 몇 경기를 지속적으로 모두 다 풀타임. 어? 어? 어! 헨리 데드가! 어! 에드가! 어! 에드가! 설마! 어! 이게 들어가! 이거를 손이 실점한 정태욱 선수가 빠지고 에드가 선수가 들어갑니다. 네. 광주는 두현석 선수 에드냐? 다시 김동진 이어받고 에드가 에드가 오른발!